보안이시나. 예예예 맞아요. 예. 대여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예. 저도 막 찾 방금 찾아서. 예. 이거 뭐야 네이버 페이 마일리지로 해서 봐야겠어. 예예. 예. 알겠어. 근데 진짜 막 옆에 1cm 나온 걸로 뭐라 할까요? 예예예예예. 그 정도 디테일한 느낌이요, 걔가.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사람들이 관중들이 네. 열광을 막 하면서 평소보다 경기 살짝 밀릴 거예요. 그걸 감지할 정도로. 네. 그리고 커리어 해보셨으면 모르지만 연습 때나 헐릴 때 본인의 잘못에서 페널티 먹으면 그게 본선까지 유지가 돼요. 보통 5 그리드 페널티를 자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언니 왔어요. 딱 헐리 맞춰서 왔어. 아, 좀 늦게 오지. 형님 인사해요. 에릭님 처음 왔어.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한 다섯 판 정도 하셔야지 공기의 그 공기 운영을 약간 좀 아시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더 잘하고 싶으시면 혼자서 그랑프리나 아니면 커리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커리어 진짜 강추. 쉽게 하시는 것들이 쉽게 맛에 하는 것 같아요. 커리어는 혼자 해도 재밌어요. 또 F1 한글 안 하지. 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다 영어 문서 하시니까 출연도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어가 큰 장벽이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일단 피트에서 하는 말 알아듣기가 좀 빡세서 그렇지. 바로 뒤에 할래인가요? 네. 아, 럭키님 또 음성 껐어.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나와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 눈치 싸움도 되게 재밌어요, 하시다 보면. 아, 어디, 그, 다들, 다, 좀 늦게 오시면, 뭐 하시는 분인가, 이거.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 일단 찍었다, 기록. 아유. 그래서 보통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셋업이랑 기름량만 확인하고 보통 나오죠. 한 30초 이내로. 그러면은 거의 정체가 없어요. 근데 그 뭐 1분이나 2분 사, 1분 전에 나오면 이제 정체가 있어서 본인 AI나 유저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 감이 이제 생겨요, 얼추. 근데 보통 유저들이 나오는 시간은 30초 이내에 나오고 한 바퀴 들어갔다가 비지가 그 이지로 바뀌면서 한 5-6대 그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나오고 또 마지막에 또 한 2분 전에 한번 나오고 그래서 보통 3번 정도 떠요, 많이 뜨면. 그러니까 실수 안 하시고 기록을 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인스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빼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 편하네요. 아웃랩이에요? 아, 아웃랩 비켜줄게. 난 피트 들어가. C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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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랑 ERS까지도 다 오토로 놓고 타세요. 근데 연료랑 ERS 오토는 AI가 엄청 멍청해요. 근데 처음에는 ERS도 오토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F1 경기 룰에 익숙해지려면 아까 한님도 얘기했지만 그랑프리보다는 마이팀보다는 편하게 그 드라이버 커리어 있잖아요. 축구 버전은 원래 커리어 버전. 그걸로 짧게 25%씩 해서 쭉쭉 밟아가시면 트랙도 익숙해질 수 있고 아 이 시스템이 이렇구나 레이스 경험을 쌓는 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 기름도 떨어지는 거 확인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통 그 셋업 받으셨으면 셋업 양이 한 3바퀴 정도 될 게 세 바퀴나 네 바퀴 사이로 아마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나갈 때 분명히 맨 처음에 이게 맥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진짜 실제 뛰는 컬리 두 번째 랩에서는 기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아웃랩에서는 기름을 린으로 놓고 타시다가 마코너 한 두 코너 전에 맥스로 올리시고 근데 저는 오늘 에릭님이 첫 이 경기 운영이시니까 ERS, DRS 다 자동. 다 자동. 응, 다 네, 자동 네, 하면은 운전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네. 네. 어차피 피트 들어가는 타이밍 룰을 먼저 배워야 돼요. 네, 피트를 여기서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 피트 근처에 가시면 파란색으로 네. 피트 쪽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들어올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켜셨으면. 이런 게 그래서 피트 들어가는 거는 피트 들어가는 건 저희가 들어갈 때 에코넘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마 들어가시면 될 거고 그 전에 사고가 나서서 못 달리겠어서 들어가게 하는 근데 프랑스는 사고 날 위험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피트 들어가실 때도 팀메이트가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팝업 창이 떠요. 주황색 색깔로 팀메이트 피트니 뜨면 그때는 피트인 하시면 안 돼요. 그럼 1분 정도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그냥 그러니까 편의 옵션은 자동 다 놓으셔도 돼요. DRS까지 이게 생존해야지 재밌지 도중에 죽으면 재미없어요. 일단 재미를 붙이셔야지. 오늘 왜 잡힌님 왜 안와요? 원래 잡힌님 오늘 못 온다고 그랬는데 아까 톡에서
이번에 지금 기록이 좀 잘 나와가지고 방심하실 차를 몇 분이 더 할 내기예요. 아 그거 예 정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일단은 지금 오토로 놓고 타실 거예요. 아니면 수동으로 놓고 타실 거예요 이번에. 오토면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AI가 해줘요. 모자르지 않게. 아니 지금 원래 이 퀄리에서는 최대한 가벼운 게 좋으니까 최대한 정도만 타시면 돼요. 근데 보통 네 바퀴 다섯 바퀴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게 혹시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인 기름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컬릴 때만. 컬릴 때, 예. 그러니까 컬릴 때 시작할 때 빼고 나오시는 거는 셋업에서 기름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중에 기름 관리하는 건 잭님이 말한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아 거기 뭐 마지막 코에 여기 들어가기 쉽지. 계속 달려도 되고. 아 그리고 에레님 원래 타 레이싱 게임 하셨었어요? 아 저는 그냥 그 집에서 TV로 포르자 아 그리고 포르 그러니까 타 레이싱 게임이랑 F1이랑 가장 틀린 건요 브레이킹이 무조건 풀 브레이킹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기록이 빨라져요. 이게 다른 게임하고 F1하고 가장 큰 운전법의 차이점은 일단 브레이킹이에요. 70%, 80%만 밟으시면 이미 거기서 기록 싸움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100% 때로 밟으시고 뛸 때 이제 맞춰서 뛰시는 게 실력인 거거든요. 초반에 밟을 때는 무조건 100% 밟으셔야 돼요. 그게 타 레이싱 게임하고 정말 틀린 부분이에요. 그냥 100% 브레이크 밟는다 생각하고 무조건 밟으셔야 돼요. 어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왔다. 기름 없는데 망했네. 저는 저 얘기하다가 한 레벨을 한 레벨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슬슬 달리고. 나 그냥 이거 3줄 누르면 이렇게 저처럼 담배 피러 갈 수 있어요. 페널티 안 먹고. 전 담배 피고 올게요. 기름 없어. 네, 갔다 오세요. 어 빠르셔. 아, 오늘 럭키님이 또 포디움 가시겠네. 아. 튕겼었나 봐요.
파랑님 뭐지? 파랑님 AI, AI. 어, 나도 AI였는데 방금 전까지. 어씨. 내가 이제 쨍님을 못 따네. 안 돼, 안 돼. 와, AI랑 완전 겹쳤다. 아, 근데 이 트랩은 좀 약간 그 피트 찾는 게 되게 어렵네요. 아, 그치. 맞아요. 확실치 않아 보이는데 그게 약간 쉽게 가는 방법은 꼭 가이드라인에 킬 수가 있는 게 그 보이스 버튼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거 설정 안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Y 버튼 누르시면 뭐 뜨지 않아요? 그... 어,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그건 설정 안 해놓으셨을 거야. 아, 얘기하다 피터 못 들어왔어. 디폴트로 돼 있어. 맞소서. 아, 타이어 어떡하지? 아, 완전 말렸는데 이거? 기록을 못 찍는 거 아니야? 아, 리타이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디퍼렌셜 기어 있잖아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절을 하면은 뭐 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차의 거동이 달라지는데 라인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잠깐만요, 저 지금 할레이라. 잠깐만요. 아, 네. 근데 왜 오늘 시림님 안 오시지? 시림님 오늘 집 정전이라고 못 온다고 하셨어요. 전 여러분, 아... 전 20등 출발입니다. 기록을 못 찍었어요? 그 디퍼런셜은 이따 라인님 답변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든 걸 자동으로 놓고 타시더라도 뭐 만약에 윙이 접촉사고에 의해서 살짝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피트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 체인지 전략이라고 떠요. 네. 팝업창이 아니라 그 MDF 창이에요.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X버튼 누르시면 팝업이 열리면서 기존 전략하고 밑에 U라고 붙인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은 십자키로 내리셔서 U 선택해서 A키 누르시면 피트에서 전략을 줘요. 근데 지금 옵션에서 키 설정 먼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기본이 X로 X 뭐 기본이 X야. X라고요? 그, 전략 버튼 바꾸는 게. X가 아닌가? 나 키 바꾼 건가? 전략 버튼 바꾸는 거는 A 버튼일 거고. 아 그거 원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원래 키 있어. 그게 원래 X야. 나 그 키는 안 바꿨어. 그러니까 레이싱 하시다가 윙이 살짝 나간 경우는 그냥 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피트에서 전략을 수정을 요구하면은 그 전략 수정 체인지 뜨고 30초 카운터가 들어가요. 그때 MDF 창 띄우시는 게 아마 기본이 X 키일 거예요. Y라고? 아 그럼 내가 키를 바꿨나 보다. 제가 일단 오늘 그 한번 다 눌러보고 뭐가 설정돼 있는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Y 처음은 원래는 DSR이야. 아 맞아요, 설정, 네 맞아요. 설정 안 돼 있을 거야. 그렇죠. 아마 X가 그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30초 카운트가 뜨면서 파란색으로 숫자가 카운터되면 X 누르면 MDF 창이 열려서. 맨 윗게 기존 전략이고 밑에 뉴 전략이 있어서 십자키로 내려서 뉴 선택하시면 전략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하게 윙이 파손되거나 했을 경우에 피트에서 들어오라는 콜을 주거든요. 아 다음에 한 대 피고 싶다. 저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스타트 안 해주실 수 있어요?
3분 걸릴 것 같은데. 아, 빨리 갔다 와요. 감사합니다. 진짜 라인님 못 찍었네? 네, 저 좀 꼬였습니다. 뭔가 실험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막 소프트로도 달렸는데요. 막 걸렸어요. 아. 근데 인벨도 결국 멀티리그가 커리어랑 차이점은 리그 세팅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컨텐츠인 커리어를 하시면 모든 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 한 님이 커리어를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면 이제 좀 네. 아마 커리어로 25%가 좀 딸딸 느끼시면 50%는 저 추천하는데 50% 시간이 길시면 25%로 하시면 한 6라운드 정도 지나시면은 얼추 감 잡으실 거예요. 아, 레이스 때 이렇게 타야 되는 거구나. 피트 전략이 이렇게 바뀌